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저는 치바 유키상의 팀 도모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The First Take에 치바 유키상이 출연을 했습니다. 팀 도모다치 오리지널 버전, 칸사이 더리 버전, 도카이 버전, 이렇게 저는 여러 버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 왔는데, 팀 도모다치의 열기가 언제쯤 사그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는 2024년 하반기에 어떤 음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기는 이 노래가 정리를 해버렸다. 현재 기준으로서는 2024년 트랙 오브 더 이어는 제 기준에서는 치바 유키상의 팀 도모다치를 능가할 수 있는 곡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 힙합을 가져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곡이 유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랩네임을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치바 유키상은 본명이긴 하지만 코라는 이름을 이제 그는 더 이상 쓰지를 않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퍼스트 테이크에 출연한 치바 유키상의 팀 도모다치 라이브 퍼포먼스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치바 유키상의 친구들이 뒤에 같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어요. 같이 떼창을 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나온 친구들이 고스란히 이 퍼포먼스에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제가 뮤직비디오 볼 때 그 치바 유키상 오른쪽에 있는 백인 친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뮤직비디오에서 즐기는 여흥을 그대로 이 영상에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흥분이 됐었어요. 지금 뭐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뜨겁죠? 저라고 리액션 비디오 안 만들 수가 없겠죠? 네 번째지만 The First Take에 출연한 치바 유키상의 팀 도모다 라이브 퍼포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is is a few days ago dropped Supreme Red Jacket. I'm one of the things I really want to have. It's beautiful. Chiba Yuki-san is wearing it. The First Take 역사상 이렇게 수십 명을 데리고 와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거는 처음이지 않나요? 다 헤드폰이나 인이어 끼고 있어 심지어. 지무또 못하지. 지무또 못하지. 지무또 못하지. 지무또 못하지. 야, 잠깐. 그, 잘 들어보시면, 왜, 뒤에서, 하하, 하하, 하면서 이렇게 웃음 짓는 그 애드립이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가 있구나. 와, 이것도 표현하다니 좀 놀랍습니다. 지무도 못하지, 지무도 못하지. 에이야, 하. 수천 번 들은 것 같은 체감인데 아직도 질리지가 않아. 따라 볼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DEAMDOMODACHI DEAMDOMODACHI 와, 라이브 퍼포먼스도 이렇게 하면 안 신날 수가 없겠는데? 에이, 에이, 에이. 지기리. 야, 대화합의 장입니다. 대화합의 장이야. 와, 미쳤어, 미쳤어.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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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로. 야,
저는 더 퍼스트 테이크에 출연한 퍼포머들 중에 이 영상이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인원을 스튜디오에 데려오다니. 야, 대단해요, 대단해.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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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지금부터 못하지 지금부터 못하지 지금부터 못하지. 아니 이만큼 중독적인 훅이 없다니까. 와. 와. 지금부터 못하지 지금부터 못하지. 아, 에비스 바지도 이쁘다. 지금부터 못하지 지금부터 못하지. 2024년 최고의 곡입니다. 아, 이 곡은 들을수록 명작이야. 진짜 한국으로 치면 뭐 일리니어 레코드의 연결고리라든가 히세이브의 잊지마라든가, 물론 치바유키상이 피처링을 했지만 치바유키상이 팀 도모다치까지. 그러니까 이런 강렬한 훅 하나로 왠지 다른 힙합 곡들이 뒤에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아, 이 곡이 그래. 치바유키상 천재입니다. 단순한 훅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폭풍을 일으킬 줄은 뭐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저는 코어의 예전 음악적인 커리어를 알아요. 성공할수록 좀 예술적인 접근을 하는 좀 어려운 곡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치바유키상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나왔는데 그냥 힙합 필드로 완전히 돌아온 느낌? 다시 아웃핏도 진짜 이제 옛날의 코어처럼 입기 시작하고, 제가 코어의 패션 스타일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오늘도 뭐 수프림 레더 자켓에 에비스 팬츠에다가 벤스 신고 나왔잖아요. 아, 이거 너무 깔끔하고 좀 멋있었고, 이 곡 하나로 사람이 대기에 성공한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힙합 아티스트들이 한번 정점을 찍고 모멘텀이 계속 죽어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하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반등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못 봤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데 치바유키상이 팀 도모다치로 진짜 화려하게 이렇게 비상하는 걸 보니까 팬으로서 너무 좋죠. 이 곡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세니까 이 다음 곡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팀 도모다치는 치바유키상 음악 전체 커리어에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곡이 되기도 하겠지만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일메릭이라는 앨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즈 처럼 말이죠. 어찌됐든 The First Take 제가 리액션 비디오 한 이래로 최고로 흥분된 퍼포먼스였고, 치바유키상 뿐만 아니라 여기 수많은 그 팀 도모다치 친구들이 너무 흥을 잘 돋궈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뭐 영상 촬영하는 내내 제가 저 현장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뭐 정리할게요. 이 곡은 2024년 해 곡이에요. 네, 2024년을 대표하는 치바유키상의 곡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